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중간 과제 발표하게 될 황준영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함수에 대해서 발표했고요. 세 번째, 수학 함수, 세 번째, 미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한 함수란 영역의 운소마다 영역의 운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는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서로 같은지 다른지의 관계를 밝히는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입력을 2로 하면 출력이 6이 되고 그 직원 출력신의 입력신의 3배가 된다라고 하면 수학의 함수에서는 fx는 3x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태의 성질에서는 영역의 모든 원소들이 영역에 각각 대응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역의 원소들은 정의역의 원소들과 대응되지 않아도 됩니다. 함수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비율을 배우는데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구성되며 이것들을 직각삼각형의 세변을 비례로 나타내고 이것을 이용하여 어떠한 크기의 각도에 대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삼각함수를 4분면 전체에서 그래프에서 보게 된다면 1, 2, 3, 4, 4분면에서 부호가 각각 다른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방향성의 의미하며, 예를 들어, 함수의 각도들은 가지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180도, 270도, 360도까지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종류에서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미분은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 것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수학적 기법입니다. 그리고 미분은 미세하게 나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미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먼저 평균 변화율부터 알아야 합니다. 평균 변화율은 가로, 세로 변화량의 비율을 평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런 구간이 있어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 변화율은 매 순간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 수는 저희가 매번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없으니 순간 변화율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임의의 점 x를 잡고 함수를 구해서 숫자를 넣으면 바로 순간 변화율을 찾을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평균 변화율은 구간 사이의 변화율을 대략적으로 본 것이고, 순간 변화율은 순간과 순간 사이의 변화율을 좁게 디테일하게 본 것이고, 도함수는 순간 변화율을 바로 구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